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? 하나 더요? 네. 알려주시면 너무 좋죠. 비트 아까 우리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? 아 비트. 비트는 이제 채소인데 이 채소를 가지고 한번 스무디를 한번 해볼게. 아. 뭐 비트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비트로 스무디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. 우리가 생각할 때 스무디 그러면 꼭 과일 쪽만 생각하잖아요. 지금도 과일이 아니고 채소. 네네. 또 진짜 비트로 이제 이런 노란색, 그다음 자주색, 이제 빨간색. 과일과 채소를 한번 섞어서 여러분 보셨던 비트, 이제 비트하고 그다음에 바나나, 이 바나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비트는 채소다 보니까 비트만 가지고 이 실제 비트 보면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약간 좀 드실 때 좀 거칠다 그런 느낌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점성을 좀 높여주는 게 좋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바로 점성을 바로 이 바나나로 그 점성을 높여주면 조화가 잘 일어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비트를 사용하실 때도 비트도 그냥 이 그 자체를 넣지 마시고 좀 잘라서 이것도 좀 딱딱하니까 한 4분의 1 등분 정도 내어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바나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커요. 그래서 이 큰 것들은 한 반 개 정도만, 그러니까 바나나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점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요? 좀 이렇게 너무 걸쭉하다? 그런 게 되니까 한 반 개 정도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조금 이렇게 잘라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비트와 바나나는 전혀 물기가 없죠. 물기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? 우유를 우리 파우더를 사용해서 했던 메뉴처럼 한 120 정도를 또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과일 종류라면 물기가 없는 채소를, 과일을 쓴다면 탄산수를 써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어떤 채소 부위이기 때문에 어떤 상큼한 신맛이 나는 그런 탄산수가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채소 종류들은 우유가 참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당분이 없죠. 그래서 어때요? 시럽 30ml만 넣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이제 얼음은 어때요? 얼음 250g을 제가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량을 하지만 평소에는 제가 그냥 넣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늘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던 양을 기억하시면 아마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 작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똑같이 2번을 제가 눌러서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갈렸습니다.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된 우리 비트 스무디를 한번 잔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디 기대되지 않나요? 네, 처음 보는 조합이라. 벌써 색깔부터 그죠? 바나나가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네, 와. 아주 색깔은 뭐 비트에서 나오는 이런 적색 아주 강렬한 색깔이네요. 진짜 빨갛다. 색깔 너무 예쁘다. 충격적인. 와, 콜라 진짜 예쁘다. 네, 바로 비트. 비트에 뜬 색깔이 적색이니까 이런 적색이 나오겠죠. 아마 이런 것들은 시중에 없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비트가 이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음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뭐 즙을 따서 먹는 걸 참 많이 넣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보자. 그래서
비트만 사용했더니 너무 이렇게 좀 사각사각? 좀 이렇게 슬러시처럼. 네. 뭐 근데 약간 좀 그 섬유질을 먹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, 네. 약간 어떻게 바나나를 넣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화롭게 뭐 약방에는 감초 그러듯이 딱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바나나를 넣게 됐습니다. 저 바나나가 여러모로 음료에 그런 역할을 잘 해주죠. 그래서 뭐 우리 여성분들이 또 바나나는 또 다이어트 식품에서 많이 드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비트하고 이렇게 한번 올려기 한번 해봤습니다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예쁘다. 비트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나는데 거기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게 바나나 향이 뒤에 올라와요.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.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. 그 여러분께서 비트 즙으로도 이렇게 드시고 또 비트를 가지고 뭐 무침도 해먹고 하지만 또 이렇게 스무디도 해먹는다면 또 괜찮은 어떤 올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거야말로 다이어트 음료인데요. 뭐 설탕만 뺀다면. 이렇게 또 어떤 이렇게 저희들이 했던 어때요? 과일, 그다음에 청, 그다음에 파우더. 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어때요? 채소와 또 과일을 또 결합해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.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신메뉴들이 탄생할 수가 있겠죠. 네. 비트 스무디였습니다. 네, 우리랑 친숙하지 않은 비트를 사용하시니까는 또 새롭게 느껴지고, 네, 좋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되네요. 근데 완전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거를 저런 블렌더에다 사용하게 되면 좀 청소하기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 이 블렌더가, 사실 뭐 청소는 얼마든지 다 닦아내면 되는데, 이제 문제는 당분이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날 사이에 이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어때요? 아마 요런 세균들 이거 그러니까 세균이란다 이런 살균제 이걸 뿌려서 어때요? 살균을 시켜서 말려주셔야 된다는 거지. 그래야 이제 세균 번식이 특히 이러면은 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세균 번식이 굉장히 심하니까. 네.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?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구석구석에 닦을 수가 없으니까 돼요. 그 당분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. 네. 이런 살균제를 뿌려서 소독을 하시거나. 네. 아니면 뭐 제가 예전에 기계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. 이게 스팀 청소기. 그죠, 스팀 청소기. 되게 좋겠다. 이 스팀이 120도가 넘으니까. 네. 어떻게 해요? 세균이 견디지 못하겠죠. 그리고 어때요? 어떤 기계만 청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청소해서 어때요? 깨끗하게 씻어서 보완하신다면 여기 세균 번식이 안 나겠죠. 그죠?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해보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. 이 청소기겠다면 이걸로 청소하든가 아니면 살균제 쓰는 거. 이렇게 하면 어때요? 이런 블렌더 볼도 아주 청결하게 세균 없이 보완할 수 있답니다. 역시 원장님께서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시니까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게 얼마 얼마 좋겠습니까?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우리 카페들이 뭐 정말 좀 다시 일어나야죠. 네. 그죠? 잘. 뭐 올 가을에 또 온다 하지만 이제 올 테면 와라. 우리는 이길 테다. 그죠? 여러분들이 잘 견뎠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올 여름도 이렇게 아주 시원한 우리 스무디와 이런 음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. 네, 블렌더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네,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